안녕하세요. 저희 그 꽃차로가 그 농장 앞에 지금 이 호숫가의 전경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. 저기 가은꽃차협동조합에서 지영하고 있는 이 꽃차로 농장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요.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 호숫가가 꽁꽁 얼어붙어서 그 얼어붙은 호숫가 위에 되게 하얀 눈이 내려갔고 지금 이 설경이 정말 진짜 겨울 왕국이 됐어요. 이곳에는 이 앞에 저희 그 지인이나 저희 회원들이 오셔서 저렇게 빙어 낚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. 빙어 낚시로 갓 잡은 빙어를 초장에 발라서 이게 잘못 먹으면 입가에 초장이 막 튄답니다. 꼬리를 흔들어서. 그렇게 싱싱한 그 빙어, 회를 먹을 수 있고요. 또 그 숯불을 따뜻하게 피워서 거기에서는 정말 고구마며 또 고등어며 또 삼겹살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열심히 먹고 또 그리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차게 우리 가온꽃차 협동조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하루를 넉넉히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.